2살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은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이가 위급한데도 의사를 호출하지 않고 수술실이 없다며 환자를 내보내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로 병원 측이 인력과 장비를 줄일 경우 응급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에게 지금의 기능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업주의 이른바 갑질 횡포를 폭로했습니다. 카톡에 응답을 안 했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직원의 월급까지 떠안았다는 건데 업주는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 신설을 선언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와 비빔밥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두 살 배기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한 전북대병원이 결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환자가 위급한데도 의사를 호출하지 않고 수술실이 없다며 환자를 내보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송창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의 한 도로에서 두 살 배기 김모 군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였습니다. 크게 다친 이들은 곧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군은 수술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김 군은 이후 13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받고 7시간 만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원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이 수술실이 찼다는 이유로 김 군을 다른 병원으로 내보낸 것은 권역응급센터로서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료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의뢰할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에 대한 조치들을 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개선 대책과 더불어서 정밀 조사를 통해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과태료와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권역응급센터로서의 지위가 없어진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 수가 등을 받을 수 없어 병원 수익이 감소합니다. 전북대병원은 아쉽지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처럼 응급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약속한 대로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다른 병원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은 지역 응급의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응급의료 지원을 계속한다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개선 노력을 거쳐 6개월 뒤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주문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탈락으로 전북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만 1,400명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면 3만 명의 응급 환자들이 전북대병원 대신 다른 큰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센터의 최소 인력과 장비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과 소아 전문의 1명을 배치했지만 권역센터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재난거점 의료기관도 함께 취소돼 전북의 재난의료 지원 체계도 무너집니다. 재난의료 지원팀 12명과 시설, 장비를 출동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재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전라북도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주 시내에서는 전북대만큼 장비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곳으로 찾아 헤매려면 많이 불편하겠죠. 유일한 대책은 전북대 병원에게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정부가 6개월 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6개월 뒤 권역응급센터에 재도전하자는 겁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에는 현재와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고충을 뻔히 아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지정 취소를 밀어붙여 정부가 무책임하게 응급 환자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전북대병원이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의료 공백은 없을 걸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북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정된 권역응급센터는 광주 전남 4곳, 대전 충남은 3곳이지만 전북은 단 한 곳밖에 없다가 이마저도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원광대 병원과 예수병원이 서둘러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 불안정한 전북의 응급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대리점 업주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카톡에 답을 안 했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직원의 월급까지 떠넘겼다는 겁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택배 대리점주가 택배 기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프하 실적, 그러니까 택배물 영업 실적이 낮으면 배달 수수료나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만두면 같은 계열사 다른 대리점에서 일할 수 없고 답장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실제 계약 해지를 당한 기사도 있다는 게 택배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문자는 안 보냈다고 다음날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이게 완전한 갑질 아닌가. 지난달부터는 대리점 사무직원의 월급도 택배 기사들에게 분담해 내라며 3만 원이던 사무실 운영비를 15만 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이 사무직원은 대리점주의 아내였습니다. 점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택배기사 6명은 결국 대리점을 떠났습니다. 이제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요.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고 일을 했는데 이 카톡 응대 안 했다고 이게 한 명, 두 명이 잘라난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너무 우리를 노예 취급한 것 같아서. 대리점주는 그러나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만 갑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택배기사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고 사무직원의 월급을 분담한 것도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 기사들과 합의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만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개인 사업자고 각 개인의 일을 다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70번 정도 도와서 제가 좀 더 부담을 하지만은. 해당 택배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초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무산을 선언하고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이미 지원이 확정된 국가예산 295억 원 등 59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에 지으려던 전시 컨벤션센터 사업. 전주시는 지난 1월 사업 무산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대체 시설을 둘러싼 전라북도와의 갈등 탓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재원 문제 등에 막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는 사이 수원은 민간 자본 3천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 컨벤션 센터를 착공했고 울산도 국가예산 280억 원 등을 들여 내년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아쉬움과 답답한 상황에 대한방지 개발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로 바꿔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짓게 하는 대신 상업과 주거시설 등을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개발 이익금은 공공기여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개발구역 또는 전주시 공공시설을 건립해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전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인 만큼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이해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근로자 고용 유지와 특혜 시비 차단을 전제로 대안방직이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시금고 선정에서 전북은행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시금고 선정 과정 때 경제성과 수익만을 추구해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을 외면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며 잘못된 이번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 노조도 43년 동안 군산시 금고를 맡아 지역사회에 공헌한 지역은행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북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모 업체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특별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노동시민사회단체는 메디안과 부광제약 등 일부 업체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원료를 납품받은 업체가 완주에 있는 모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인 벤젠을 65톤가량 배출했다며 전라북도가 특별 점검을 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열악한 학교 운동부의 운영 문제가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중심이 일반 학생 쪽으로 옮겨가면서 운동부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8년 전통의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됐습니다. 올 초에는 고창중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됐습니다. 전북의 중학교 운동부는 3년 전 149개에서 138개로, 고등학교는 106개에서 98개로 줄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수를 충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치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수를 수급해 왔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히 학생 모집도 안 되고. 합숙훈련이 금지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학기 중에 운동부 합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들 뭐 합숙을 못하게 되면 일단 선수 관리하는 데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 외지 선수 스카우트를 못하는 데 있어서도. 대구 명문인 전주 근영여고의 경우 전체 선수가 8명밖에 되지 않아 선수 교체도 힘들고 자체적으로 연습 경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 선수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학교 엘리트 체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전북현대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를 월드컵 경기장에 훼손된 잔디에 대한 긴급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6천만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잔디 7,700제곱미터 가운데 훼손이 심한 2,000제곱미터를 새로 심기 시작해 다음 달 19일 결승 1차전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달 말까지 훼손된 잔디가 보수되지 않으면 결승전을 다른 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다는 공문을 대한축구연맹을 통해 전북현대에 보내갔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은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의 조사 결과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채용된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이 기간에 퇴사한 직원은 36명으로 입사자보다 6명이 많았습니다. 강 의원은 재단의 보수가 많지 않은 데다 정주 여건이 부족해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들마저 퇴사한다며 무주의 임대아파트와 문화시설을 늘려야 태권도 진흥재단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오늘 전북도청 광장에 나락을 쌓고 쌀값이 지난해보다 16%나 떨어졌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밥쌀 수입 중단과 벼 매입 특별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다음 달까지 김제와 부안, 완주 등에서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주에서는 행복한 맛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발효식품과 비빔밥 등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효식품을 주제로 열리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발효식품 엑스포에는 20개 나라 3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발효식품을 맛볼 수 있는 해외 기업과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Free of any chemicals or GMO, etc. Good for health. This is foremost for Georgia products. 한국의 발효식품 장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된장과 간장, 청국장 등을 선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인 국내 기업과는 개막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맛이 좀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많이 샀어요. 된장도 사고 고추장도 사고 여러 가지 차 종류 같은 거 많이 샀어요. 이 밖에 생산자와 해외 바이어를 직접 연결하는 무역 상담회가 행사 내내 진행돼 발효식품의 해외 진출의 길도 넓혔습니다. 전주 도심에서는 우리 고장의 대표 음식 비빔밥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전주는 맛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비빔밥 축제는 다양한 음식과 거리 공연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의 유래를 재현한 상황극이 상설 공연되고 전주 33개 동민이 참여한 비빔밥 퍼포먼스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빔밥과 전주 음식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와 전주의 독특한 술 문화인 감액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추가됐습니다. I come here just to eat the bibimbap. The bibimbap is the best bibimbap in the whole world. And so I'm very happy that I'm able to come here and enjoy Jeonju bibimbap. 농생명 식품 산업의 수도를 꿈꾸는 전주에서 열리는 행복한 맛의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밤 늦게까지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전주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 한 곳이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 각 시군별로 요건에 맞는 병원이 나오면 더 늘리겠다며 오늘부터 2주 동안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은 밤 12시, 휴일은 밤 10시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소아과 전문의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고려 청자의 제작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마터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고창 용계리 청자 유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초기 청자를 제작했던 공방터와 감독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의 터, 그리고 청자 파편과 기와 등을 출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발굴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초기 고려 청자의 제작 공정과 운영 실태를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 시청자위원들이 모악산 송신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대신해 모악산 정상에 있는 JTB 송신소를 찾아 송신탑과 중계장치 등 각종 방송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또 송신소 근무자들의 설명을 통해 방송 송출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등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6곳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인 전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와 이천, 통영 등 6개 창의도시 대표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 등을 약속하자고 오늘 전주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열립니다. 전북경찰청은 하도급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창군의회 56살 이모 의원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고창군이 발주한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구속된 건설업체 대표 신살 오모 씨가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임실이 25도, 전주 22.1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리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